이거는 그라나 파다니. 이 치즈? 발메산. 이 국수는요? 달리아텔. 발음 좋은데 이태리 발음. 오늘 저녁입니다. 엽기우정님이 선물해준 그러니까 제가 기침을 하면 자꾸 따라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인을 곁들여서 먹을 거고요. 너 기침. 넌 기침만 잘하지? 그래, 너 말을 끝까지 못 하잖니. 예. 예. 안녕? 우리 조금만. 우리 조금만. 우리 조금만. 어, 잘하는데? 잘하는데? 힘을 내서. 내일도. 열심히. 일하자. 일하자고. 일하자고. 그래, 그래. 그래. 안녕? 안녕. 엽기요정님, 엽기, 엽기요정님, 그걸 못하니? 엽기요정님, 해봐. 어, 너 잘 못하는구나. 요정님, 이 아이 선물, 선물, 너무너무 감사해요. 땅케, 땅케쉣. 어, 너 독일어 못하는구나. 조금 더 연습. 조금 더 연습을 하자고. 아, 그,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지? 할 거야? 할 거냐고. 그래, 잘 해보자. 바이바이. null Covid nennt sich diese Lockdown-Strategie, der Erfolg ist überschaubar. Die 39 Corona-Toten von heute sind ein neuer Negativrekord, dennoch hält die Regierung an ihrem Kurs fest. Wir müssen sicherstellen, dass bei Unfällen geschützt wird. Die Impfrate ist bei älteren Menschen und Kindern in China noch ziemlich gering. Und es gibt auch viele vulnerable Gruppen. Deshalb soll uns die null Covid-Strategie mehr Zeit verschaffen. 와인도 한 잔. 님만. 이제 퇴근해서 밥 먹어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입만. 아스파라겔 한 입만. Jeder bekommt ein Bett mit einer Nummer und dann muss man sich noch über ein Formular registrieren. Menschen in Schutzanzügen erzählen, dass niemand den Raum verlassen darf. Ich war also 24 Stunden ohne Pause da und habe die Tür nicht einmal aufgemacht. 저는 일요일에도 일했어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요. 동료가 코로나에 또 걸렸다고 스위스는 이제 자가격리라는 걸 안 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또 옮기면 아파지고 그래서 제가 한국 휴가 갔을 때 일주일 자가격리하느라 회사를 못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대신으로 제가 내일 근무를 하게 됐어요. 원래 쉬는 날인데 내일도 일해요, 저. 토요일도 일했고 내일도 일을 해요. 저도 사실 아픈데. 아무튼 열심히 또 일할게요. 내일도 여러분들도 화이팅. 잘하는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잘해보자. 잘할 거지? 너 기침만 잘하지? 우리 사이좋게 사이좋게 잘 지내자. 잘 지내자. 엽기요정 팅커벨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독자분들도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매일매일.